반면에 여기는 이 친구처럼. 안녕하세요, 알파카입니다. 오늘 보여드릴 친구는 이 친구예요. 바로 아르헨티나 태구예요. 블랙앤화이트. 친구는 도화뱀치고 상당히 무섭고 위험하고 싸나운 친구예요. 사람을 잘 물기도 하고. 사실 이 태구 자체가 어떻게 키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완전 강아지처럼 사람 손을 타는 개체들도 있고, 반면에 여기는 이 친구처럼 아주 공격적인 친구들이 있습니다. 이 친구가 과거에는 뭐 사람 손도 잘 타고 했다는데 거의 공룡이에요, 공룡. 깜짝 놀랐네. 이 친구 얘 밥 줄 건데, 얘 밥은 바로 짜잔, GSC. 얘는 뭐 과일도 먹고 뭐 다 잘 먹어요, 밥줄이라서. 근데 이제 이걸 좀 이렇게 환장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번 이 친구 줘볼 건데, 되게 앞서 얘는 이런 사육장에서 지금 지내고 있어요. 이 리빙박스 안에 물이 들어있는데 거의 화장실로 잘 안 보이는데, 문 살짝 열어서 거의 화장실이에요. 안에서 뭐 저렇게 흰색들 보이는 게 요산 배설물 저기서 막 싸고, 제 구석이 막 똥 보여지 저기. 다 똥이고. 뭐 물론 이 화장실 물도 마시긴 하는데, 제가 좀 따로 밥그릇이랑 물그릇을 만들어 줬어요. 여기다가 제가 밥을 던져주고 하는데, 일단 그리고 저게 UVB 램프가 있고, 히팅 스타트 있고. 짠, 머리 좋게. 깜짝 놀랐네. 얘네들은 목성이 좋아요. 목성이 좋아서 안 보이는데? 오, 날라와. 지금처럼 주면은 잘 먹어요. 잘 먹는데 조금 이제 위험한 게, 괜히 뭐 잘못 물어가지고 핀셋 씹거나 그러면 이제 입이 다칠 수도 있는데, 잘 먹었어요. 한 번 더. 그리고 이 태구는 다 크면 미터급으로 자라는 친구라서 되게 커져요. 그렇기 때문에 넓은 사육장에서 키워야 되고, 잘 먹죠. 와, 공룡이야, 공룡. 와, 한 번 더. 자, 태구. 오. 겁이 많아서. 다행히 잘 물고 갑니다. 밥 주고, 밥 주면 그래도 좀 애가 얌전해져요. 좀 배가 부르면 얌전해져가지고, 아까처럼 막 이렇게 막 달려고 그러지 않는데, 그래도 무서운 녀석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문을 닫을게요. 다 먹었으니까 이렇게 얘는 세 마리 정도 먹어요. 네 마리 잘 안 먹고 세 마리 먹고 딱 더 안 먹더라고요. 그리고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 이렇게 밥 주고 물도 채워주고. 근데 이제 밥 먹였으니까 좀 물 갈아줘. 밥 먹고. 몸에 패턴이나 이런 색감이 진짜 이뻐요. 꼬리 쪽은 살짝 저 흰색 부분이 느끼한데, 이쪽 상체 위쪽 부분으로는 하얀 게 진짜 예쁜 친구예요. 다른 친구랑 보여드리겠습니다.